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농촌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질소 비료가 원인인데 이 비료를 땅속 깊이 주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가을에 심은 양파밭입니다. 올봄 수확을 앞두고 추가로 질소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논밭에 비료를 뿌린 뒤 흙갈이하는 방식으로 비료를 주는데 이 과정에서 질소 성분 14% 정도는 암모니아로 공기 중에 배출돼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의 5.9%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면서 작물 생산량을 늘리는 비료 깊이 주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업용 트랙터에 장치를 부착해 25에서 30cm 깊이로 논밭을 갈면서 동시에 비료를 땅속에 심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50마력 이상의 트랙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시간당 600평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료 깊이 주기를 한 결과 암모니아 발생이 논은 100%, 마늘밭은 73.4%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은 벼 9%, 마늘은 57% 증가했습니다. 질소 비료에서 분해된 암모니아를 땅속 깊이 가둬서 공기 중으로 날려 낭비하지 않고 작물 뿌리를 통해 흡수율을 높이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추가로 비료를 줘야 하지만 심층 시비 기술을 활용하면 한 번만 줘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동력이나 이 경영비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확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시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9곳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옥수수와 밀 등 다른 작물로도 확대 적용해 저탄소 농업 기술 인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